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은가요? 부자가 되고 싶은가요? 그럼 나우TV와 함께해요. 왜 시장에서 PER 10배인 기업을 50배까지 인정해 주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고 싶은 경제적 자유 인공지능 나우TV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에 대한 북튜브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제는 주가가 급등하려면 멀티플이 중요하다면서요? 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다음 공식은 주식 투자자라면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EPS 곱하기 PR. EPS는 주당 순이익입니다.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이는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한 주당 얼마의 이익을 내는지를 나타냅니다. 기업의 실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PER은 멀티플입니다. PER은 주가를 EPS로 나눈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주당 순이익의 몇 배에 거래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PER이 높을수록 주가가 실적에 비해 높게 거래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PER 10배인 기업과 PER 20배인 기업 중에 어느 기업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PER 20배인 기업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EPS와 PER이 상승해야 합니다. 이익과 멀티플이 상승하면 주가는 큰 폭으로 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익 증가는 주가 상승의 기본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티플은 어떻게 해야 상승할 수 있을까요? 어떤 기업은 멀티플을 10배 주고 어떤 기업은 20배를 주고 어떤 기업은 50배를 주기도 합니다. 이익이 같다면 멀티플에 따라 주가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는 이 멀티플의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업의 이익 증가도 중요하지만 이익은 기본입니다. 멀티플 10배짜리 기업이 20배, 30배가 될 때 주가는 큰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LG화학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LG화학은 2017년 주당 순이익이 24,854원을 기록했고 2018년 18,812원, 2019년 4,003원, 2020년 18,253원을 기록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실적은 감소했고 2020년에는 증가했지만 2017년 이익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2017년부터 25만원에서 45만원을 오고 가던 주가는 2020년 11월 81만원까지 급등하게 됩니다. 이익은 정체되고 감소하는데 주가는 급등하는, 언뜻 보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는데 LG화학에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무엇이 주가 상승을 일으켰을까요? 바로 멀티플의 증가 때문입니다. LG화학은 수년간 PER 10에서 18배 수준에서 멀티플이 형성되었었는데 2020년에는 50배까지 멀티플이 증가하게 됩니다. 왜 시장에서 PER 10배인 기업을 50배까지 인정해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전기차 시장의 본격 성장 때문입니다.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의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유럽, 중국,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이 내연기관차 판매를 규제하고 친환경차 판매를 장려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전기차의 핵심은 2차전지입니다. 고품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 2차전지를 확보하는 것이 전기차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것입니다. LG화학은 글로벌 1위 전기차용 2차전지 제조업체입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GM, 현대차 등 중요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용 2차전지를 대규모로 수주했습니다. 2003에서 2007년 한국 조선사들이 대규모 선박 수주를 하며 주가가 10배 이상 상승했던 것처럼 이제는 LG화학 같은 2차전지 기업이 그러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전기차용 2차전지를 생산하려면 연간 조 단위가 넘는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에 비해 아직 전기차 시장은 내연기관차의 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익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를 대체하는 데 대해 의심을 하는 투자자는 없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대한 이익을 낼 것이고 주가는 이것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의 멀티플이 50배 이상까지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얘기하는 대박주, 즉 2배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이 멀티플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멀티플은 미래의 성장 가치입니다. 현재가 아닌 미래 가치가 증가할 기업을 발굴하는 것은 주식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플의 중요성에 대하여 배울 수 있었습니다. 주가 급등이 이익의 증가보다 멀티플의 증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21년 2월 2일 기준으로 LG화학은 96만원까지 올랐습니다. 멀티플의 증가도 투자시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피드백 의견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